생만 짜장 먹어볼까? 해물버섯 고기면이 짱만이 들었지. 큼직한 고기 먹고 통통한 새우 먹고 짬뽕 국물 한입 먹으니 환상 꿀조합이네. 홍사운드 홍. 와, 쟁반짜장 진짜 실하게 들어있네요. 어머, 와, 새우 엄청 많아요. 새우. 떡이 들어있네요. 떡볶이에... 아, 뭐야. 짜장면에 떡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근데 떡볶이에, 아니 짜장면에 떡 들어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짜장떡볶인가? 괜찮은데? 아, 뭐야. 뺏겼어, 다시. 아, 참! 실비김치 있는데, 실비김치랑 또 먹어볼까? 아니, 저번에 짜파게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기다려봐, 먹어봐야지. 실비김치 없어도 되겠나? 엄청 매운데요? 뭔가 먹다 보니까 뭔가 칼칼한 게 한번 이렇게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짬뽕 국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 쭈꾸미가 진짜 조만하네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엄청 조만하네. 아, 근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쟁반짜장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해산물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게 되게 서비스로 주는 국물인데도 건더기가 엄청 많아요.
와, 양 진짜 많다. 이야, 이거 뭐 말이 2인분이 한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이거 첫 끼로 먹는데 와,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건가 내가? 진짜 배부른데요? 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양 많다. 마무리로 양파. 아, 쟁반짜장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 처음인 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해산물이랑 채소가 진짜 일반 짜장면 먹을 때와는 또 완전 다르게 엄청 많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은 것 같아서 뭐 3명에서 짜장면 3그릇 시켜 먹을 바에는 3명에서 쟁반짜장 2인분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